1924년 한 독일 기자가 순종을 만나러 왔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내인들은 모두 놀라했고 아직 어떤 여행자도 거의 잊혀가는 황제를 만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순종을 만나는 비용은 50엔이었다. 20엔은 안내자와 통역자를 위한 것이고 30엔은 순종의 주변 근무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제를 처음 본 순간 50대의 황제는 80대처럼 보였으며 곧 죽을 듯 온몸으로 기침을 했고 너무 말라 마치 해골을 보는 것 같았고 다리는 자줏빛 회색이었다. 마치 아편을 피우는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순종은 어린 시절에 천연두로 앓았고 옆구리 담증으로 고생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사남 일녀가 있었으나 첫째는 항문이 막힌 채 태어나 5일 만에 사망했고 나머지도 모두 요절하여 차남인 순종 이청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성황후는 순종이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연의 매천야록에 보면 순종은 선천적 고자였다고 하고 혹은 어릴 적에 궁녀가 그 생식기를 한번 나온 후 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경이 오이처럼 드리워져 발기된 적이 없었고 소변이 저절로 흘러 항상 자리를 적셨으며 하루에 한번 요를 갈았고 바지를 두 번씩이나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수년이 흘러도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한 곳에 명성황후는 한탄하며 몹시 조급해했다. 한 번은 궁녀를 시켜 순종에게 남녀가 관계하는 형상을 짓도록 하고 문 밖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다그쳐 물으니 궁녀가 도저히 되질 않는다고 답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쳤다고 한다. 일본에 의해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처참히 살해당해 시신은 소각된 이후 순종은 악몽과 잦은 혼절을 했으며 실어증 증상까지 보였고 밤이 되면 혼자 소변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년 후 1898년 8월 김홍륙 독다 사건은 순종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던 역관 출신의 김홍륙이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횡령한 죄로 흑산도 유배형이 내려지자 원한을 품고 커피에 아편을 넣어 고종을 독살하려고 했는데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몰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지만 어린 순종은 멋모르고 벌컥 마셔버려 구토를 하다가 기절해 며칠 만에 깨어납니다. 이후 치아가 모두 빠져버려 평생 틀니를 착용했으며 피가 섞인 혈변을 놓아야 하는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머자로 찍힌 김홍륙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잔혹한 죽음도 아직 생생한데 아버지 고종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순종에게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고종의 서양인 주치의였던 에비슨 박사는 자신의 신책에 세자를 불행히도 정신 박약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자는 성인이 되어 신체적으로는 건장했지만 성적 불능 상태여서 두 번이나 결혼했으나 후손이 없었다. 내가 궁에 들어갈 때마다 그를 보았지만 내게 말을 건네는 일은 없었고 그는 주변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고 늘상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는 좋고 싫음의 표현 이외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이 결코 없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을 항상 이름과 함께 기억했으며 수천자의 한자를 익히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글자를 불러주면 음을 알고 받아쓸 수는 있었지만 글자를 결합하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의견과는 상반되게 고종실록에 실린 순종이 고종에게 쓴 글과 상소를 보면 이치와 논리에 맞는 글로 각 상황마다 대처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폐증적 모습은 여러 위협과 공포 속에 산 순종이 타인에 대한 불신, 불안, 적대감 등으로 특정 상황에서 누군가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진시키고 고종도 순종도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각각 고종과 순종의 대리인을 등장시켜 자연스럽게 고종이 순종에게 황의를 넘겨준 것처럼 거짓 황의 계승식을 거행하는 쇼를 펼쳤습니다. 1907년 순종 즉위 후 3년의 황제 제위 기간 동안 일본은 식민지화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순종은 내국 대신들과 일본인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유럽만 내렸습니다. 마침내 1910년 8월 조선인의 원에 의해 조선을 합병한다는 명분으로 한일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1392년에 개국한 조선 왕조가 5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순종은 일본 천황과 동등한 대우가 아닌 일본 왕족과 동급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 민족은 일본 민족의 종속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 총독부의 지령을 받은 친일파들의 정치 공작과 위협으로
순종이 허약한 몸을 이끌고 대한해협을 건너 도쿄를 방문해 일본 다이쇼 천황과의 굴욕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종과 순종은 일본 방문만은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순종의 두 번째 비였던 순종 효왕후의 숙부인 윤덕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환영식과 일본 천황과 왕족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식민 권력의 우위와 완전한 종속을 선전하려는 쇼였죠. 순종의 마지막 삶은 독일 기자를 통해 외신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황제는 그저 아편을 피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소일이 전부였다. 어리석은 노인은 궁전 안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만지면서 힘없는 눈으로 나를 주시했다. 관동 대지진이나 황제 시절 이탈리아 대표 사절을 기억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이해하지 못할 미소와 고개를 저었다. 1919년 고종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퍼진 일제에 의한 독살설은 3.1운동의 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1926년 53세에 순종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순종의 장례일에는 서울에서 60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아버지 고종 옆에 묻히게 됩니다. 만국의 한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왕. 그는 대한제국의 황제였으나 황제의 삶을 살지 못한 군주였고 만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살해당하고 형제 자매도 다 죽고 자식도 없었고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에야 17년이라 동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깊은 곳에 갇힌 몸이 되어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